실상사 영화 보면은 그 대중들이 참 이렇게 실상사가 저는 이제 도급 스님부터가 그 세속의 어떤 성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슨 뭐돈 모으는 재주가 있을까? 무슨 뭐 화주하는 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실상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아주 검약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 다른 데 가면 어디 목탁만 두드려도 스님들이 그래도 뭐 저기 저 예? 용채도 두둑이 받고 이렇게 다 살만하고 정부수 있어도 다른 데 가면은 그래도 한 200씩이라도 300씩이라도 받고 그러는데 여기 오면은 스님들은 몇십만 원 그리고 제가자들은 그래도 그 빚내서라도 이제 1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세속 요즘 자본주의 세속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이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밖에서 이렇게 사는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훨씬 빛나고 이런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래는데 근데 이 저기 이 세속의 관점에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을 어떻게 그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글쎄, 그 얘기는 복잡한데. 능력 없으신 도읍스님으로서 이게 이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시려고 또 나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더나, 내가 살아온 삶을 이제 여러 얘기 자리들을 갖다 보니까, 네가 살아온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일생 내가 계획해서 한 일은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실패와 좌절이야. 그럼 성공적으로 나타난 건 뭘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간 일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나타났어.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비율을 보니까 내가 계획해서 한 일은 몇 가지 안 돼. 주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주어지는 인연들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 것이 오히려 성공적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실상사 현상도 그 현상이 하나라고 봐요. 그 현상이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참 어떤 뭐 불교적 의미, 수행자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적 의미, 인간적 의미와 또 불교의 의미로 봤을 때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쨌든 도시 문명의 문제의식을 갖고 도시 문명을 스스로 떠나, 다들 도시 문명에 환상하고 살아왔는데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소박한 가치에 대해서 또는 공동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또는 더불어 함께함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런 데 가치를 두고 그래도 뭘 해보겠다 온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실상사처럼 어쩌면 뭐 가난하다면 한없이 가난하고 부족하다면 한없이 부족하고 불편하면 한없이 불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위축되거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입장을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지금 우리 기자가 본 그런 모습들, 그런 표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 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기 이제 법인 스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찰에서 어디 강원 학장으로 모신다고 그분이 뭐 저기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 저기 저 법인 스님하고 친하니까 좀 보내줘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도 아니 저기 저 가시라고 도수한테 미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몇십만 원도 안 주는 실상사에서 이게 안 가더라고. 뭐 여기 꿀발라놨어요 스님? 단지가 있지. 단지가. 난 이제 상자들한테 공부할 때, 야, 왜 공부 안 하냐? 응? 아니, 몸에 좋은 공부를 왜안 해? 이렇게 말하는데, 야, 그 몸에 안 좋은 그 욕심 뭐 하려고 그게 부리냐 했죠. 다 몸에 안 좋다. 예,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는 좀 요즘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게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때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보면 일단 뭐 저는
이 성정이 여기에 맞고 실상사 지금 네 번째 와서 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저 금산사 조실 스님께서 아이고 우리 법인 스님은 그냥 실상사가 2년 텐가비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희망의 텃밭이 여기라고 봐요 사실은 희망의 텃밭이 여기에서 그냥 서로 이게 따뜻한 우정과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또 자발적한 한 단순 소박한 삶으로 살고자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더불어 같이 살면 좋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이게 말로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서로 이제 느끼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냥 웃고 또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의 또 21세기 선문답도 하고 이게 마음껏 웃잖아요. 세속에서 살 때는 그냥 웃는 것도 이게 나름대로 포장해야 되고 웃는 것도 기획을 해야 되고 웃는 것도 연출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깔깔깔 웃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 것이고 저는 이제 진정한 불교라고 하는 게 뭐 강의나 뭐 어떤 그냥 포교가 아니라 1,000명의 사람이 불자가 돼서 불교가 성공한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한두 명이나 10명이 되더라도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화된 언어로 공부하면서 그 10명이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지면 저는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의 좋은 것이 바로 실상사여서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사부대중 공동체다. 이것은 이제 실상사에서 굉장히 대중화된 언어긴 하지만은 그 언어가 뭐 이제 실상사 최근 뭐 30년 전에 나온 언어도 아니고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속하고도 너무 이제 이분화돼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요즘은 이제 실상사 이런 분위기처럼 다른 데도 조금씩 이제 많이 바뀌긴 합니다만은 실상사 공양간에 가면은 다른 데는 이제 스님들석 대중석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둘러 앉아서 이렇게 아무 곳에나 앉아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데 이제 기존의 권위로 봤을 때는 다른 이제 스님들이 와서 보면은 조금 그것을 피곤하게 생각하고 조금 거슬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모든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이렇게 쉬울 수 있지만은 처음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는 굉장히 그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실상사가 다른 운동의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 보이지 않는 구심점, 뭐 실제 뭐 눈에 보이는 구심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조금 그 파동을 이렇게 주는 이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부 대중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스님은 이제 어떻게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부처님 삶을 통해서 배운 불교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비중도적으로 불교 문헌을 읽으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신이 된 부처님을 만나고 그런 신화화되어진 불교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보면. 반면 중도적으로 불교 문헌들을 부처님 삶과 부처님 문헌들을 보면 반드시 인간 붓다를 만나고 역사의 붓다를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운 바라는 그러면 역사의 붓다, 인간의 붓다가 일생 동안 실현하고 싶 인생을 걸고 실현하고 싶은 게 뭘까 했을 때 만민 평등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 만민 평화예요. 만민 이게 그러면 이것이 부처님이 뜻한 바이기도 하고 불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현돼야 될까 했을 때 그동안에 뭐 어찌했든 관계없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거룩하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거룩하다는 게 뭘까 하고 또 한 걸음 들어가 보면 중도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것은 평등과 평화라는 말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평등이 실현되고 평화가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불교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가장 거룩한 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런 것하고는 동떨어진 게 우리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불교의 본가인 절집에서 또 불교의 뭐 주역인 스님들이 좀 나서서 적어도 세상판을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이 울타리 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수준에서라도 뭐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노력을 해야 그게 불교 수행자라고 하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왔어요. 불편하지만. 아니, 계속 불편해하지만. 원칙은 좋으신데, 얼라들이 엉겨붙으면 피곤하시잖아요. 아니, 그때 이제 막, 이게 30년 걸린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씨가 되어서 싹이 튼 것이 지금 저현 아침을 여는 법석으로 나타나고 또 원탁 공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고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반응은 하나는 신도님들은 깜짝 놀라는 반응이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스님들하고 같이 이런 게 하나 있고 스님들은 약간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도 또는 신도님들도 그런 점이 있긴 있지만 이 변화된 사회 흐름에 그래도 많이 이제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얼마 안 지내서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정말 괜찮다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 얘기는 오래 진행되어 왔지만 어쩌면 자연스러운 물 흐름으로 흘러가듯이 이루어진 현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인스님 한번. 그 이제 실상사 공양간에서 이제 그 원탁 식탁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화잖아요. 근데 언어가 변하고 형식이 변하고 규칙을 변화시키면은 우리의 생각과 사람과의 관계가 변해요. 실은 스님 자석 뭐 신도 자석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하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죠. 참 이게 존중의 관계가 깨지는데 그래도 고유의 수행자의 권위가 있는데 별이별 이제 생각이 다 붙는데 실제 해보니까 사람들은 스님들하고 친근하게 되고 친근 존중 사이에 우정이 생기고 그렇게 그런 공양의 자리를 형식을 이게 변화시켜 가지고 스님들을 무시하거나 이거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친근하고 좋아지고 또 권위가 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우리들이 굉장히 그 헛된 망상을 해요. 어림짐작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튼 계속 우리는 이게 절집안도 그렇고 사회의 모든 것들도 서로가 빛나려면은 언어가 대중의 언어, 사람의 언어로 바꿔야 되고 형식과 규칙이 서로 존중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식과 규칙을 바꾸는 길이라고 봐요. 그냥 밥상이 변하니까 그냥 이게 사람 관계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사회활동 하던 그 NGO 활동하던 불교계에서 참 정말 저 친구는 정말 훌륭하다 했던 정인기 같은 이런 친구들도 뭐 살림살이도 어려울 텐데 이 실상사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야, 지 살림을 어찌하고 이렇게 실상사에 내려와서 살아 하는 이제 걱정될 정도로. 근데 하여튼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여기 이제 실상사 주변에 같이 놀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야, 하여튼 이제 가치관이 바뀌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면은 저렇게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살다가 소진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삶인데, 저렇게도 살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실상사에서는 무슨 살림살이도 전부 다 이제 제거자한테 이렇게 맡겨놓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님들보다 더 살림을 잘한다는 또 소문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건 틀림없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이 제일 어려운 때잖아요. 이제 코로나 전국을 해서 어려운 때인데 같이 하긴 하지만 사부대 중에 함께 하긴 하지만 좀 실무적으로는 제가자들이 이제 살림을 한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근데 해보니까 매우 현실 감이 달라요. 스님들하고 제가자는 첫 번째. 현실에 대한 감이 확실히 다르다.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현실에 대한 감이 첫 번째. 두 번째, 살림을 사실은 꼼꼼히 또 체계 있게 다루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스님들은 그게 아주 취약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꼼꼼히 체계 있게 또는 또 준비성 있게, 책임감 있게 하니까 일단 실상사가 돈은 그렇게 많은 데는 아니지만 작지만 빚으로 살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깔끔히 정리했어요. 빚 없어요. 아, 그래요? 아마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전국 조계동 사찰 중에서 빚 없이 사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스님들이 살려면 안 돼, 그거. 아버지가. 네. 첫 번째 빚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년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물증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뜻 있는 제가자들과 함께 하니까 살림살이가 훨씬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체계 있게 희망적으로 만들어가는 건뭐 소위 이제 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도 뭐 꺼릴 것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는 저기 도우스님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맨날 경제 얘기 나오면은 도우스님이 할 말씀이 전혀 없으실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경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사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야, 이것도 제가자한테 맡기니까 일어나는 이 자신감으로. 맡기는 건 아니고 함께. 그러니까 하여튼 이 도읍스님, 법인스님이 계시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그 유니스트 반도체 박사학위 과정까지 공부했던 허정일 씨, 여기서는 정어리라고 불리더만요. 그런 인재가 와가지고 이렇게 실상사에 같이 살면서 최근에 그 만회대상 받는 아속공동체 그 포틸락 스님이 수상을 했는데 그것도 중간에 이제 그 허정일 씨가 전부 다다 역할을 근데 그 사람들이 집안 살림 하라니까 바깥 살림만도 그러다가 몸도 아프고 이제 그런데 아니 그 덕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속 공동체 있었는데 아속하고 실상사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 불교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정말 그 소중한 곳들인데 둘 간의 하여튼 관계가 엄청나게 이제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런 인연으로 잘 가꿔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중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이제 법인스님도 이제 대중들하고 남다르게 예전부터 보면 잘 어울려 사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보면은 다른 스님들이 대중들하고 어울려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도 별로 못할 줄 알았는데 법인스님이 또 일을 착 하시다 농산일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일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잘하시니까. 대중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삶이 어때요, 이게? 저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된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출가를 참 묘하게 광주 도심포교당에서 했거든요. 산중절에서 했으면 제가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좀 도심포교에 살다 보니까 세상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속 사람들하고 흔연하게 관계 맺지는 못했고 근데 끊임없는 훈련이죠. 끊임없는 훈련. 훈련이고 또 하나 두 번째 배우는 자세 같았어요. 세상에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배우는 자세 훈련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자연스러워져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스님도 도업스님도 원래부터 이렇게 품성이 좋은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으시고 이것도 수행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시고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중들이 좀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자연 발생적인 측면도 있고 인간들에 의해서 크게 촉발된 측면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왜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범지구적으로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났을까 하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불교적으로 그걸 진단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나는 진단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21세기 약사경에서는 미혹문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미혹이 문제가 된다면 그럼 해결책은 뭘까 했을 때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 문명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조금 관찰을 해보면 이번 코로나 현상을 보면 만약에 코로나가 뭐 전염도 되고 약간 뭐 고생도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잘 죽지 않는다. 치사율이 별게 아니다. 이러면 어떨까 우리가? 우리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려면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 죽음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걷어내고 바로잡는 작업들이 함께 가주면 스스로 알아서 내가 보면 괜찮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은 정말 불교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종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더 과제로서 우리가 던지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보니까 많이 보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잘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요구되는 건 그런 개인의 면역력이잖아요. 어쩌면 개인의 면역력만 탄탄하면 하여간 국가적 사회적으로 좀뭐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현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좀 떨쳐내고 오히려 자기 면역력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마 이 상황을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 삶을 전환시키고 향상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가 될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기회가 되도록 하려고 마음속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괜찮은 해답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뭐 육체적인 어떤 면역력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어떤 이제 미혹된 문명에서 깨달음의 문명으로 전환돼서 어떤 정신력과 어떤 마음의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전환이 면역력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뭐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될수 있겠는데요. 아마 죽음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불교적인 눈으로 죽음의 문제를 다뤄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관념이 만들어내는 산물일 뿐이요. 실상은 마치 뭐와 같은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다가 파도가 가라앉는 게 죽음이라는 얘기죠. 파도가 나타나는 것과 가라앉는 것,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면 가라앉는 죽음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그렇게 어마무시한 뭐가 있겠어요? 이건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실상을 잘 파악하고 그걸 삶으로 잘 연결시켜내는 이건 마음의 문제인 거죠. 다른 하나는 그런 신체적으로
면역성을 탄탄하게 하는 부분은 결국은 자연과 함께하고 온몸을 잘 쓰고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또 기본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로 식생활을 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탄탄해요. 그래서 마음의 면역력을 탄탄하게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죽음의 정보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정리해내면 삶에 대해서도 훨씬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건 이건 마음의 면역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고 몸의 면역력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법인스님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여튼 증명된 게 하나 있잖아요. 코로나19 이 최첨단 문명에서 어떠한 디지털 과학 문명으로도 또 첨단 군사무기로도 코로나를 이렇게 정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우 겸손해야 되겠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또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단순히 뭐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고 돈을 어떻게 벌고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데만 이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 삶을 근원적으로 성찰해서 이게 적은 소유로서 자족하고 휘둘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살펴보면은 정말 그것도 우리들의 관념과 습관이 만들어낸 불편함이거든요. 빠른 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들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빨리 뭐가 나타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휘둘리는 거거든요. 노예와 종이란 게 뭐 멀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코로나19를 해서 아까 도보스님 말씀에서 삶의 면역력을 키우고 그 무엇에 좀 휘둘리지 않는 그런 면역력을 키웠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더 있어갖고 하나 더 보태까 싶네요. 아까 우리 이제 법인 스님이 하늘과 땅은 뭐 반대나 원수가 아니고 좋은 이웃이고 친구다 이렇게 했잖아요. 난 이 관점을 코로나와 인간의 대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는 인간에게 또는 나에게 친구인가 원수인가 이거 진지하게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볼 적엔 진지하게 탐구해서 보면 친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만약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어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나는 대단히 좀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탐구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어떤 해답들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함께 가준다면 코로나는 좋은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열어가는 좋은 기회의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다른 분이 하면은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도법스님 말씀하시니까 좀 말씀 같네요. 하여튼 그 이제 코로나가 친구라니 이게 뭐 말이 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은 도법스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지구가 우리 선주 때 지구는 멸망하고 가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해서 100년 갈 지구가 만년 가고 억만년 간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돕는 친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이분법적인 분열의 사고로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승리해야 되고 너는 패배해야 되고 이런 식의 사고에 젖었다면 지금 이 도법스님과 법인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빛나고 너도 빛나고 불교도 빛나고 기독교도 빛나고 다른 종교도 다 빛나라 한국도 빛나고 다 빛나고 다 우리 함께 같이 살아가고 삶도 빛나고 죽음도 빛나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희망을 열어가는 진정한 어떤 중도의 얘기를 풀어가니까 이것이 지금 극락암이거든요. 이것이 극락이 아닐까. 극락과 지옥의 2분의 극락이 아니고 지옥도 빛나고 극락도 빛나고 천국도 빛나고 다 빛나는 이게 참으로 빛나는 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들으신 분들도 또 빛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이 들으신 분들 빛남을 위해서 한번
빛나도록 한번 우리가 응원을 해주겠습니다. 빛나라 시리즈 한번 할까요? 빛나라, 빛나라 어떻게 합니까? 빛나라 시리즈. 피어라. 빛나라 할걸 그랬다. 다시. 다시. 빛나라.